누가복음 13장 10절 또 11절을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셨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참 이 자매님의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 나눔을 듣게 되어지면 참 은혜롭고 참 귀한 나눔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죠. 그때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아픔과 고통에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18년 동안 이 귀신이 들려서 구부러져 가지고 성경에는 조금도 펼 수 없었던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회당 안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마 회당 바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이 18년 된 여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찾아온 경우이든지 간에, 아니면 원래 회당 밖에 있다가 예수님에게 발견된 경우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오늘 18년 된 귀신 들린 병자의 그 여자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회당에서 늘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진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또 예수님 편에서도 정말 귀한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러나 either way,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 자매님의 가슴에 터치되어진 거죠. 그 심령에 터치되어진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자리, 그 가르침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치유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자신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런 면에서 아하, 내가 quiet time을 하고 나눔방을 오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배워내는 것, 이것들이 쉽지 않지만, 또 내가 일이 많아서 쉽지 않지만, 나는 이 모든 문제가, 내 삶의 모든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가 말씀이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갈 때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일에 내가 좀 더 열심히 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이 큐티 나눔방에 나오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자매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나눔방에 있는 식구들이 다 동의했고 다 놀랐던 것처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말씀은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떠나게 하죠.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있는 그곳,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여러분 찾아가기를 절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18년 된 병자가 오늘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벌리고 청한 자를 부르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나는 밭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소 다섯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둘러대는 거죠. 이것은 둘러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터치가 되어졌는지,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다가왔는지요. 저는 오늘 터치되어진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이라고 하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터치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청을 놓치는 이유가 나는, 즉 자기 생각에서 중요한 자기 일 때문에, 즉 내가 혹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 일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저를 초청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던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초청한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 질문을 그렇게 올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초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땅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라에 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똑같은 물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 땅과 열방을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자고 내가 너를 초청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다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또 하우에 관한 질문을 올려드린 거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아야 한다. 그럼 제가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뭔가 다스려야 될 부분들, 뭔가 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원인 분석 질문도 한번 던져보았는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또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을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노트를 적어가면서 한번 66일을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66일 동안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라고 하는 일을 하루도 좀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오늘 주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일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삶, 또 여쭤보는 삶,
그리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삶을 도전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